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나이트에서 또 한 여자를 만났었죠. 이 여자는 바로 13명의 팬덤 중 넘버3 양민옌입니다. 그 어둑한 거만 나이트 안에서 눈부신 조명 밑이 양민옌은 너무나도 아리따웠답니다. 그걸 본 짱쥐는 또 자기도 모르게 해벌레 해서 이 양민옌한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암컷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수컷이 매력을 뽐내는 거죠. 양복을 멋있게 이 아래 위로 차려입고 열심히 춤추는 짱쥐를 보고 양민옌은 피식 웃습니다. 어라? 웃네? 넘어왔고 넘어왔어. 짱쥐는 양미옌과 흔들흔들 함께 춤을 추면서 몇 마디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양미옌은 전에 옌민과 왕산처럼 뭐 몸파는 아가씨가 아니랍니다. 술집을 이 크게 하나 하고 있는 사장님이었다고 하는데 술집 이름이 전린다주店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아가씨가 알면서야 내사 도 좋지. 바로 이튿날에 이 날이 밝자마자 짱쥐는 전린 대술집으로 가봅니다. 네,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자. 뭐 이름처럼 규모가 엄청 큰 대술집은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 당시 양미옌은 23살밖에 안 됐었는데 이러한 정교한 장사도 하다니. 만약 이러한 양미옌을 이 꼬셔서 함께 있으면 짱쥔한테는 아주 좋은 아지트가 될 수 있겠죠. 짱쥔은 또 그가 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건 바로 돈을 그냥 펑펑 써대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는 거랍니다. 짱쥔은 여러가지 최고급 볶음요 요리를 시켜놓고 또 제일 좋은 그 모타이술을 따라주면서 이 양미옌과 술 한잔 합니다. 내 이름은 롱하이리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난에서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 이번에 이쪽에서도 좀 크게 발전해 보려고 왔지. 만나서 반갑소. 내가 매일마다 이곳으로 올 테니 매번마다 뭐 제일 좋은 요리들로 얼리시오. 짱쥐는 13명의 여자와 이 5명의 부하들과 모두 다 다른 가짜 이름을 써왔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기도 힘들었겠네요. 우리는 그냥 통일해서 간단하게 짱쥐으로 가겠습니다. 이어 그 뒤에도 이 짱쥐는 거의 매일마다 이 양미옌이 가게도 드나들면서 돈을 그냥 펑펑 써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양미옌도 또 그러한 짱쥐한테 넘어가서 낮에는 큰 술상을 차려놓고 이 온 하루 얘기를 나누고 또 밤에는 큰 침대 위에서 또 열심히 이 털썩털썩을 즐기는 사이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짱쥐는 양미옌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문득 한 가지를 알아내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그녀한테는 이 친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현지에서 경찰 간부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양민준이었죠. 이어도 양민의 입에서 이 오빠 양민준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었었는데 글쎄 양민준 이놈은 이 뒤에서 흑사회들한테서 돈을 그냥 받아 처먹는 아주 부패하기도 짝이 없는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이 양미옌과 이 애인 관계와 또 자신이 돈을 잘 이용하면 이놈을 잘 써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또 이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양미옌이 삼촌이었는데 현지 공항국이 부국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국장이라 하면 현지 공항국이 넘버2였으니 힘이 그냥 어마어마했겠죠. 바로 이 삼촌이 힘을 써서 양민주인을 경찰 간부로 그냥 승급시켜줬던 겁니다. 그야말로 양미옌이 온 가족은 짱쥔한테 있어서 모두 다 그냥 보물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짱쥔은 양민옌한테는 뭐 옌민과 왕산처럼 그냥 그런 떡치는 관계이면 안 되겠죠. 더더욱 신경 써서 더더욱 소중하게 다뤄야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한두 번 그냥 일반 철썩철썩을 하던 양미옌은 이제 재미없다고 합니다. 어? 재미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자 양미옌은 독특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짱쥔 보고 몸에 옷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 가슴에 권총 홀스터만 끼고 또 그것에 권총을 차고 이 자신을 위해 서빙을 해달라는 거였답니다. 물론 그 홀스터 안에 차디찬 권총으로 이 도구로 이용하여 또 어찌고 그런 겁니다. 이 양미옌은 친삼촌과 오빠가 둘 다 경찰 간부였으니 또 그녀의 주위에는 이 많은 경찰들이 그녀가 좋다고 그냥 따르는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여 경찰들과 이 관계를 자주 가지다 보니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하여 그날도 이 짱쥐는 옷을 홀라당 다 벗은 채로 가슴에 호스터의 권총을 차고는 네, 또 한쪽으로 막 땀을 닦으면서 이 양미옌을 위해 열심히 해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한 남자가 쳐들어옵니다. 뭐야? 어나 지금 내 여자 먹고 있어? 니 죽고 싶니? 그 남자는 기세 등등하여 권총을 빼두고 들어온 거였답니다. 근데 어라?
이 양미의 위에 있었던 짱쥔도 비록 뭐 굴뚝 다 벗고 있었지만 하지만 몸에는 권총 홀스터를 끼고 있잖아요. 짱쥔도 대뜸 권총을 빼두고는 그 둘은 서로 조준을 합니다. 양미애나 네가 왜서 철석철석 할 때도 내보고 권총을 차고 해달라는지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젠 알겠구나. 야 한수 배웠대. 짱쥔은 양미애과 농담까지 하면서 여유롭게 이 쳐들어온 놈과 대치를 하였답니다. 네, 그러면 이 쳐들어온 남자는 누구였으며 왜서 권총을 갖고 있었을까요? 얘는 이름이 왕치후라고 불렀는데 현지 공화국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도 했었고 이 가정도 있는 놈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양미애과 바람피는 사이였죠. 양미애는 이렇게 경찰들과 이 바람피는 사이가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그들 두 명은 이 상대방이 손에 쥐어진 것 진짜 권총이란 건 느낍니다. 하여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조준하고 있자 양미옌이 나섭니다. 어이 너네 지금 뭐하니? 어? 다들 즐기면 되는 게지 뭐하러 그리 진지하니? 하면서 양미옌은 그 두 명이 권총을 조심스럽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치후는 이 멋쩍어 하면서 야 니는 남자들마다 다 이렇게 홀따다 벗겨놓고 어? 권총을 채우고 철석철석을 해야 시원하니? 라고 개그를 날렸답니다. 그러자 양미옌은 어? 이게 내 취미인데 어찌니? 내는 이 남자가 알몸에 권총을 차고 있을 때가 제일 섹시하다 라고 하면서 이 개그를 맞받아 쳤답니다. 이 왕치후는 권총을 넣고는 난 이 지역의 경찰이요. 그쪽은 누구신데 이 권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짱쥔은 살짝 당황해 합니다. 아야 뭐야 경찰이었니? 만약 같은 이 흑사회 바닥에서 노는 놈이었다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바람피는 놈이 경찰이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짱쥔은 또 대충 둘러댑니다. 난 허북성에서 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한자도 얻어서 갖고 있어. 총기 허가증도 다 있는 이 합법적인 거니까 안심하오. 네, 중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이 전면적으로 총기 금지를 하였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민간인도 총기를 갖고 다닐 수 있었지만 사냥에 필요한 엽초 정도로만 소지할 수 있었죠. 오사시 권총 같은 걸 갖고 다니려면 이 총기 허가증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웬만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었죠. 이러한 딱 봐도 이 날강도처럼 생긴 짱쥔한테는 진짜 총기 허가증이 있을 리가 없겠죠. 만약 이때 왕치후가 보통 경찰이었다면 아마 이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이 났을 텐데 아쉽게도 왕치후 이놈은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옌민이 가운데서 이 두 명이 손을 잡고 달래자 짱쥔은 얘기합니다. 옛말에 부다부샹스라고 싼 애들이라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친해지는 게 아니겠소. 우리 어디 가서 한잔 빨며 얘기 나누지 뭐. 에? 그래. 왕치후도 사실 뭐 주위에 많은 흑사회 건달들을 알고 있었으며 또 그들한테서 달달하게 잘 받아먹는 신세여서 이러한 짱쥔 같은 놈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 두 놈은 이 양미옌이 술집에서 거하게 한잔했는데요. 짱쥔이 먼저 입을 엽니다. 내한테는 엄청나게 친한 형제 한 명이 있어. 그 놈이 전스칭이라고 불렀는데 걔가 나한테 그럽대.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네 여자 내 여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걔 여자 친구를 나한테 넘겼었는데 오늘에는 내가 넘길 차례구만. 쟤 양미애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오. 대신 이 결혼은 나랑 해야겠어. 쟤는 뭐 가성도 있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하하하 하고 웃는 거였답니다. 이렇게 이 둘은 여자 한 명 때문에 서로 권총까지 겨누던 원수로부터 아주 뭐 사이좋게 이 여자 한 명을 공용하는 떡친구로 되었답니다. 그 뒤에 왕치후는 짱쥔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대신 짱쥔도 그한테 많은 돈을 찔러주는 거죠. 이제 그들이 더러운 뒷거래가 하나하나 다 나오게 됩니다. 짱쥔이 그렇게 마음 놓고 이 큰 사건을 칠 수 있었던데 바로 이러한 경찰들이 도움이 빠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건 누가 해줬죠? 바로 양미옌이죠. 또한 양미옌이 뒤에는 아직 개발하지 않은 더더욱 엄청난 인맥들이 있는데 더더욱 기가 막히게 잘해줘야겠죠. 짱쥔은 양미옌을 아주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 불면 날아갈까 또 잡으면 부서질까 거의 모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건 아니죠? 짱쥔한테는 이제껏 그를 돌봐준 옌민 누님이 있잖아요. 이 옌민이 양미옌과 짱쥔 사이를 눈치채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울화통이 터집니다. 뭐야 내가 짱쥔을 위해 어떻게까지 했는데 어? 감히 누구 남자를 꼬시는 거야? 옌민은 당장에서 자신이 친구인 그 장녀들 몇 명을 불러서는 양미옌이 술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어라 니 바로 내 짱쥔한테 이 꼬리를 살살 친 그놈이
아니구나. 너 오늘 어디 한번 죽어봐라. 예민이 이 손톱을 곤두세우면서 이 양민이한테 달려들어서 막 휘어놓고 또 머리채를 막 끄집어서 휘둘러 놓았답니다. 이어 또 함께 온 몇 명이 장녀 친구들과 함께 이 뾰족한 구두발로 막 밟아놨다는데요. 워낙에 허약했었던 양민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 예민은 양민이의 가게를 아주 그냥 뚝딱뚝딱 하여 박살을 내 뒤에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짱쥐는 어땠을까요? 아니 자신이 거사를 도울 이 제일 관건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는 양민이는 아주 뭐 기절할 때까지 때려놨다고?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준 예민이라도 짱쥐는 안 봐줍니다. 그는 바로 당일에 이 예민이 일하는 떡집으로 찾아갔었는데요. 네, 그러한 소란을 치고도 이 떡집에 출근한 예민도 참으로 대단했죠. 짱주인이 기세 등등하게 그 떡집에 찾아가자 그곳을 봐주던 몇몇 건달이 그를 막았답니다. 어이, 뭔 일 있으면 퇴근하고 집에 간 다음에 넌들이 해결해라. 너 돌았니?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혼자서 쳐들어오니? 그 떡집의 건달은 짱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얘기를 했답니다. 뭐? 그러자 짱쥐는 다짜고짜 그들을 향해 발기질을 날렸는데 그냥 뚝딱뚝딱 하더니 그들 세 명은 쓰러져서 뭐 일어났다고 합니다. 헐, 니 죽고 싶어서 오늘 환장했구나 야. 드디어 뒤에서 이 다른 건달들은 비수를 척 빼듭니다. 그걸 본 짱쥐도 어이없어 하죠. 하차. 이어 짱쥐는 옆구리에서 권총을 척 빼듭니다. 어나야, 어나 나오게. 헉? 뭐야? 권총이야? 권총을 보자 그러한 삼두유 건달들은 이 슬슬 피하죠. 이어 짱쥐는 당당하게 룸사롱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뭐야? 지금 한창 지금 떡을 치고 있었어? 짱쥐는 지금 한창 떡을 치고 있는 예민이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그리고는 곁에 손님이 머리통에 권총을 겨누고 꺼져!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떡 손님은 옷도 못 챙기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냅다 밖으로 뛰었다는데요. 그러자 이어서 이 안에서는 이 짱짱 하고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소리와 예민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짱쥐니 무쇠 같은 주먹 두 방에 예민은 정신을 놓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성차지 않아서 예민이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어서 양민이 식당에까지 끌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찬물을 받아다가 예민이 얼굴에 그냥 확 뿌리고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이어서 예민을 양민이 눈앞에서 이 무릎을 꿇립니다. 야, 니 오늘 살고 싶으면, 아니 너네 온 가족이 살고 싶으면 지금 너절로 너희 그 귓바망이를 200대를 후려쳐라. 그리고 매번 후려치면서 양민이의 언니 미안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를 외치면서 말이다. 알았니? 자, 실시해봐라. 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그냥 팍팍 짓밟는 짓이었죠. 예민은 이를 악물고 이 아무 말도 안 하고는 양미에는 쏘아봅니다. 어라? 내 말이 알소니? 오케이. 니 기다려라. 내 지금 가서 너희 온 가족을 몰살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널 죽여버릴게. 짱쥐는 권총을 빼면서 이 기세등등하게 일어섰답니다. 그러자 예민은 쫄게 됩니다. 왜냐면 짱쥐는 이놈이 한다면 하는 놈인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여 자기가 죽는 건 괜찮지만 이 집에 그의 아들이 죽는 건 용납 못했답니다. 왜냐면 예민도 전에 가정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나와서 혼자서 몸을 팔며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예민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와들와들 떨면서 양민의 앞에서 짱짱 하고 자신이 귓바망이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짱쥐는 또 뭐해? 뭐라고? 야 뭐라고 하는 거니? 어? 목소리를 못 높이게. 야 다른 수컷들 밑에서 신음할 때는 목소리가 그리 높은 게 왜 이럴 때는 모기 소리 많아야 제대로 못하게. 네, 그러자 예민은 양민의 언니 미안합니다. 다시 까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귓바망이를 이 후려치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짱쥐과 양민이는 배를 끌어안고 그냥 깔깔 웃어댔었고 또 그 주위에는 수많은 가게 직원들과 이 손님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답니다. 예민은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히고 짱쥐인 곁을 떠납니다. 예민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양민이과 짱쥐는 비록 계속 연인 사이였지만 양민이는 또 그녀 마음대로 이 왕치후 같은 다른 경찰들과도 이 모험을 섞었으며 짱쥐는 또 그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요번에 나타나게 되는 여자는 이 위에서 나오는 몇몇 여자들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짱쥐니 13명
팬덤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던 진즈비입니다. 덩치를 봐도 아실텐데 이 진즈비는 여러 다른 여자들처럼 뭐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짱준과 나란히 함께 이 복면을 하고 강도질을 하였으며 사람이 목숨까지 앗아간 짱준이 탄탄한 오른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짱준보다 이 15살 더 많아 보이는 진즈비는 또 어떻게 짱준이 여자가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